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고촌지구죠. 내비엔 향산초등학교를 찍으면 되겠습니다. 현 시점 네이버 토지 매물은 없고요. 최근에 2주자택지 분양과 추첨을 진행했습니다. 총 38개 필지, 분양가는 평당 510만원 정도네요. 앞으로 여기에 얼마나 피가 붙을지가 관전 포인트겠습니다. 깔끔하게 남서향입니다. 주변이 다 평지라 가릴 게 전혀 없네요. 바로 위로 한강이 흐르고요. 평지마을 장점은 차나 사람이나 이동이 무척 편리하다는 것. 하지만 풍수의 기본은 장풍. 거센 바람을 피하긴 어렵겠습니다. 여기는 김포시와 민간이 함께 만든 한강 시네폴리스 사업 구간 중 일부인데요. 얼마나 큰지 중간에 IC도 하나 들어와 있는데 이름이 그냥 대놓고 시네폴리스네요. 공사는 2018년부터 시작됐습니다만 현재 딱 여기 공동 단독주택 부분만 빠꼼히 들어온 상태입니다. 요 상태에서 스톱! 왜? 아시잖아요. 대한민국에서 사업이 멈추면 하여간 또 뭔가 터진 겁니다. 김포시 공무원하고 은행 간부들이 서로 깐부 먹고 짬짜미로 사업 추진하다가 감사원한테 딱 걸렸다고 하네요. 최근 감사원 감사가 다 끝나서 다시 분양에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글쎄요.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 초대형 단지가 얼마나 관심을 끌는지요. 하여간 단독 필지만 보는 우리로서는 일단 지금 이 상태로만 입지를 분석해 봐야겠군요. 개발이 멈췄다고는 하나 주변은 뭔가 꾸준히 바빠 보입니다. 그냥 앉아서 놀고만 있을 수만은 없겠죠. 다행히 이 동네는 산업단지의 가장 끝단 태풍의 눈처럼 여기만 쏙 빼고 주변이 온통 소음과 먼지로 뒤덮일 일은 없어 보이네요. 그 와중에 이 동네 호재 한번 살펴봤습니다. 크게 두 가지가 눈에 띄더군요. 하나는 지하철 5호선 연장. 여기도 그림 하나만큼은 당장 내일 모레 될 것처럼 그려놨지만 보세요. 현실은 그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. 또 하나는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. 마을과 멀지 않은 곳인데다 벌써 구획도 다 쪼개놨지만 아직 한 숟가락도 뜨지 못했습니다. 이것도 왜일까요? 김포시 본인도 그게 궁금하대요. 그래서 이제 막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니 아이고야, 아직도 갈 길은 한참 멀어 보이네요. 확실히 교통은 매우 훌륭합니다. 위로 김포 한강로, 아래로 48번 국도가 양쪽으로 흐르는데요. 가장 가까운 한강 시네폴리스 IC까지 차로 12분 6km. 대중교통도 좋아요. 버스 타면 아래 풍무역까지 환승 없이 한 방에 갑니다. 18분 3.5km. 아직 뭐가 거의 없는 상태, 모든 게 다 새삥이라 내부 환경은 무척 상쾌합니다. 또 아이들 놀이터가 굉장히 이뻐요. 마을 위아래로 두 개 큼직하게 있는데 무척 사랑받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아쉽게도 차도를 너무 좁게 뺐네요. 아니 이거 서울 한복판도 아니고 김포 이 넓은 부지에 일방통행이 웬 말입니까? 다가구던 상가건 집이던 입주까지 다 마치면 동네 전체가 많이 어지러워질 건 불보듯 뻔하겠네요.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. 김포평이야 학교 때 배우셨죠? 요 한강 쪽 퇴적층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. 사방 뚫린 완벽한 평지죠. 공원은 걸어서 갈 만한 거리만 체크합니다. 마을 내부에는 아까 본 놀이터 두 개가 있고요.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아파트 쪽에 또 하나 크게 있습니다. 고촌 향산 전통 근린공원. 이름도 어렵네요. 걸어서 1.1km. 충분히 다닐만 하고요. 그 외 문화시설은 모두 풍무역, 사우역 쪽으로 나가야만 합니다.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가 총 3,500여 세대입니다. 따라서 자연스럽게 기본 생활 인프라는 다 세팅되어 있네요. 그 외 나머지 인프라들은 모두 아래 구도심 쪽에 모여 있습니다. 트레이더스 9분 3.6km, 홈플러스 11분 4.8km. 무척 가깝네요. 이 동네 배송은 완벽하죠. 쿠팡 프레시까지 전부 다 오케이. 작년 한 해 동안 이 지역에서 응급의료시설까지 30분 이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0%. 주민 모두가 혜택을 잘 받고 있습니다. 가장 가까운 응급시설은 김포 우리병원 10분 5.5km. 초중학교야 아내 품고 있으니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. 그럼 고등학교는 일단 알아두셔야 할 게 김포는 비평준화 지역, 한마디로 지하기 나름인데요. 특히 여기 고촌읍의 경우 대입대 농어촌 특별전형이 돼서 학부모들 사이에 인기가 좀 있는 편입니다. 그냥 참고만 하세요. 김포공항과 가깝다 보니 주기적으로 비행기가 날아다닙니다. 민간 여객기죠. 이창륙 동선과는 멀지만 소음이 아예 없는 편은 아닙니다. 또 당분간 계속될 주변 공사 소음 플러스 마을 내부는 누가 봐도 다가구 상가주택 혼용이죠. 입주가 다 끝난 뒤에 생활 소음까지 충분히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. 주변에 이렇다 할 혐오시설은 보이지 않습니다. 대기질 사이트는 IQ에어 사이트를 보시면 됩니다. 여기 AQI란 지수가 있는데요. 지수값이 높을수록 대기오염 수준이 높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네요. 이 마을 한 달 평균치를 봤더니 보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제가 느낀 이 마을 장점, 바로 뛰어난 도로망, 지하철 접근성, 항아리 상권. 섬이다, 개발이 멈췄다 어쩐다 해도 딱 이 상태만으로도
주거여건 꽤 훌륭합니다. 잘 정리된 단독필지 찾는 분들께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겠네요. 단점은 좁은 일방통행도로. 도시 계획하는 분들이 얼마나 단독필지에 애정이 없었던 걸까요? 그 많은 신도시를 가봤지만 집이 올라오기도 전에 속이 답답했던 곳은 여기가 처음이네요. 아, 영상보다 텍스트가 더 편하시다고요? 그럼 네이버 카페로 오세요. 모든 답사지를 사진과 글로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. 김포에서 요 비슷한데 이미 자리 잘 잡은 장기동은 어떨까요? 이 영상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.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주거독립 만세!